이 타자기는 레밍턴 11이거든요. 이 포터블 타자기인데, 이 타자기를 점검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은, 이 레버가 이게 아래에 있는 내려가죠, 이게. 근데 이 타자기는 레버가 내려가면은 당겨버려요. 그냥 안 움직인다고. 그죠? 이 하다 보면은, 잠겨서 이동할 때 고장을 나는 건데, 이거 모르고 고장이라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, 올려주면은, 이게 움직여요. 자, 그리고, 이 타자기는 원래 뭐 때문에 들어왔나? 한번 수리를 한 거예요. 기어가 나가가지고, 이제 수리를 한 건데, 여기 보시면 이 기어가 깨져가지고, 아니 기어가 깨져가 건너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기어를 야세를 다 교환을 했습니다.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타브셋인데 지금은 잘 되죠, 그죠? 예, 잘 잡혀요. 이게 이제 타브셋 이제 세트업 그리 하는 건데, 한번 해볼게. 세트업. 이걸 하게 되면은, 이 타브셋을 하면 가서 제자리 걸려야 된다.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. 지금은 브레이크를 조종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건너뛰냐면은, 이게 대부분 초보분들이나 이렇게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수리를 해놓고 이게 하면은 탁 건너뛰어 그 자리에서 안 쓰고,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타브셋 보탄이잖아요. 이 타브셋을 하면은 보이죠? 이 기어가 이 클러치를 잡아줘요.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, 이걸 이 볼트로 풀어가지고 요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그다음부터 이 강도가 틀려져요. 그래서 이 나사는 절대로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 풀면은 문제가 생겨요. 원위치가 안 됩니다. 요거 맞출 때 풀기도 힘들지만은 막상 조이라 그러면은 이제 고정하기 힘들어요. 그리고 요 안에 핀이 있습니다. 요 안에 핀인데, 이 핀이 빠지면은 이 타브셋이 하다가 잘 되다가 두고 이게 눌러도 안갈 때가 있어요. 그거는 핀이 빠져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됐죠? 상당히 이게 충격이 세요. 클리어. 됐죠? 이 타자기는 조금 레밍턴 타자기가 까다롭습니다. 그때부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당겼어. 이렇게. 그리고 이 까닭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밀어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고정합니다.